안녕하세요. 이짤본 해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오늘은 리치몬드 과자점이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가지 않았던 곳이긴 합니다. 왜냐면, 담백해요. 좀 맛이 담백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케이크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언니한테, 난 언니한테. 모카 쉬폰 케이크고, 36,000원, 2호입니다. 36,000원이고요. 한번 잘라볼까요? 위에 코코로인데, 코코넛 가루도 좀 뿌려져 있는 것 같고, 어머, 어머. 그래, 나 쉬폰 케이크 중간에 뻥 뚫어져 있는데, 이렇게 크림 들어있는 거 너무 좋더라. 우와! 어머! 어머! 제가 먹어본 쉬폰, 모카 케이크 크림 중에서 커피 맛이 제일 진해요. 커피 크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립 제품은 벌써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조명빨이에요. 크림 중간에 있는 거 보이세요? 중간에 크림 꽉 차 있는 거? 우와! 뭐 크림이 그럼 한 입 더 먹을게요. 되게 단데? 잠깐만요. 근데 빵은 커피빵, 모카 케이크이고 겉에 있는 크림이 굉장히 달아요. 카라멜 맛 나요. 크림에서 카라멜 맛 나요. 근데 요 안에 방금 전에 제가 핥았더니 크림, 요 가운데 있는 크림의 색깔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거 봐도 딱 봐도 다르죠? 오! 오! 이건 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어머! 되게 특이한 맛의 쉬폰 케이크다. 아니요,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렇다면 카라멜 맛이야 또? 일단은 근데 크림만 먹으면 너무 쓸것 같고, 지금 같이 퍼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섞어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먹기 너무 달고, 하나만 먹기 너무 쓴것 같아요. 잠깐, 섞어서 먹어볼까요? 크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오, 우와, 이 크림 되게 매력적이다. 우와, 이거 저 크림만 먹었을 때는 너무 쓰다 했는데 빵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우와, 이렇게 쓴 크림을 또 처음 먹어보네. 완전 매력적이야. 이런 맛도 날 수가 있구나. 모세의 케이크. 우와, 맛있다. 복권은 특별 제작인가요? 아닙니다. 파는 거예요, 이것도. 자라 홈에서 샀습니다. 에스프레소 크림인가 봐요. 우와. 그러나 봐요. 안에 크림하고 그 대신 빵이나 겉에 크림하고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먹고 먹고 찔릴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한요 정도 들어가야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 정도. 한참 멀었어요. 만요 정도 들어가야 찔린다고요. 굉장히 이뻐요. 오, 쌉쌀하네.
맞아, 맞아. 우유랑 지금 찰떡인 것 같아요. 완전 맘에 들어요. 그리고 가끔씩 씹히는 이 위에 이거 혹시 이게 뭐더라 이 헤이즐넛? 헤이즐넛이라 그러나 이거를? 왜 이거 있잖아요 그 땅콩처럼 생긴 거 약간 헤이즐넛 맞아 이거? 이거랑 같이 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약간 많이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마카다미아는 아니에요. 헤이즐넛 맞죠? 그죠? 마카다미아는 아니에요, 이거. 요즘 놀토 방송 재미있나요? 뭐 녹화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 좀 더 편해지면서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초반보다는. 초반에는 계속 얼어만 있었고 지금은 같이 웃고 재밌게 보는 시청자 있지? 있죠? 시청자 입장이라면 안 되는데. 언니 생과일 케이크도 좋아하시나니? 아우 완전 좋아하죠. 오빠 뭐 줄까요? 오빠 뭐 줄까? 뭐 줄까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둘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빠 미안해요. 관심을 많이 안 줘서 그래? 일단 화장실 나가자.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진짜. 또 방송하면서 우리 오빠 달래기도 처음이네. 오빠가 나이가 들더니 좀 애기가 된 것 같아. 간식 줬는데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미 카레 향을 맡았어. 그래서 나 과자를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솔직히. 카레 그 죄송해요. 카레 그 강한 그 향 나는 거를 오빠 옆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 강아지 몇 킬로인가요? 한 1.8에서 1.9 정도요. 좀 많이 나가면 한 2킬로? 지윤님께서 지금 셀프 염색 중인데 약이 모자라서 4분의 3만 염색됐어요. 망했어. 어떡해. 근데 염색약이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지? 머리수 되게 많으신가 보다. 저는 반통도 못 쓰는데, 지금 사람은. 남아서 항상 걱정인데. 저 공룡상이라고요? 저 고양이상 아니에요? 고양이상 눈 찌그찌그해가지고 진삼이 치즈 먹나요? 가끔씩 들어요. 머리숱 많은 사람 진짜 개부럽. 많이 부럽. 저는 진짜 반통도 못 쓰거든요.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헤이즐넛 맛이 나요. 씻는 맛이 좀 고소하고 맛있네요. 저희 강아지는 토이푸들인데 5kg예요? 토이푸들이 5kg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뭐야 너구리님이 공룡상이래. 공룡 몸이겠지. 공룡상이 아니라 공룡같이 크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사사우루스? 아쉽네요. 공룡몸.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흥분한 건 아니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님들이 저 모사사우루스 같다고 했잖아요. 다 인정했잖아.
오사사우루스. 공룡새 많다고요? 맞다고요? 아닐 텐데. 저 공룡새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아니죠. 저는 공룡상은 아니죠. 공유 씨라든가, 김우빈 씨라든가, 그런 분이 공룡상이죠. 저 공룡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오, 써. 진짜 크림 한번 먹어. 진짜 쓰다. 진짜 에스프레소 크림인가 보다. 둘리 엄마는 뭐지? 둘리 엄마? 둘리야! 어머! 둘리야! 아니, 이 녀석이 또 어디 갔어? 둘리야! 둘리야! 어, 둘리, 갑자기 생각이 나. 똑같죠? 그죠? 똑같지? 대박. 연기 뭐지? 뭐 길어가지고 둘리야 어머 얘가 또 어디 갔어? 둘리야 오빠 뭐 드릴까요? 미안해요 제가 누나 따라하다가 자기 목소리 놀라. 너무 똑같아서 저도 놀랬어요. 놀토에서 해주세요. 아, 집에만 있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산책 나갔다 왔는데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갔다 왔는데? 주말에 먹었다고? 머리색 바꿨나요? 아니요.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염색하러 갑니다. 요번까지는 그냥 좀 어두운 색으로 하고, 요 다음부터는 다시 좀 밝게 해보려고요. 흰머리가 너무 보여. 둘리 엄마 성대모사. 한번 찾아봐야겠다. 대사가 뭐였는지 저도 같이 찾아봐야지. 이한솔님께서 1년 정도 구독해서 보다가, 처음으로 후원해요. 항상 언니의 후식이 기대돼요. 항상 위로받는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한솔님도 또, 어느 누구에게, 우리 햇살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시는 한마디도 해주시는 분이니까 너무 좀 저도 좀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은 정말 같이 위로받는 방송이라 생각해요. 컨텐츠를 생각해보니까 햇다방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컨텐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음방을 하고 있잖아요. 햇다방 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컨텐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햇다방은 어떤 컨텐츠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위로받고 위로 주는 방송 같아요. 뒷다방은.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오늘 딱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노래만 틀어드릴 뿐이고 같이 위로와 위로받는 건 님들이 하시는 거죠, 진짜. 최신창에서. 이번에 누드 작가님이네. 맞아, 저도 그래서 되게 핫대방 진짜 좋아요. 애정애정해요. 그래서 솔직히 노래 선곡이나 이런 것도 되게 진짜 신경 써서 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씩 막 이렇게 며칠씩이고 계속 노래 다 들어보면서. 언니, 저 길에서 언니 보면 셀카 부탁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우리 경태 작가님. 또 경태몰이 한번 몰러 가야겠다.
먹방에 하고 있는데 문자 보냈다고. 언급 한번 해달라 그러는 거 이거 또. 우리 경태 작가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우리 또 큰 작가님한테 혼나겠다. 둘리 엄마 노트 때 꼭 해봐요. 할 기회가 있을까요? 둘리 엄마를. 아, 네, 진짜 매주 컨셉을 정해서 이제 의상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아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솔직히 슈퍼맘 아니면 아이디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컨셉은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막 이런 거. 아, 근데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경태 작가님 정서정당님 뿌딩 나눌 때 오셨나요? 아니요, 못 오신 것 같아요. 못 뵀어. 오늘 다른 빵도 꺼내요. 왜요? 왜요? 이 빵이 보여요? 저 앞에 있는 빵이? 카메라에 뒤에 눈이 달렸나? 팬님은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 부르나요? 저는 노래방 가면 춤을 춥니다. 전 노래보단 춤이에요. 이번 주 음방에서 90년대 후반 노래 틀어주시면 안 되네요. 그자나도 이번 주 컨셉은 별밤입니다. 별밤 플러스 밤상. 무부는 그만하자. 무부는 그만합시다. 이번 주 신나게 놀 준비 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 밤사입니다. 밤사와 밤사와 별밤이니까 그날 누워 계시면 안 되고 누워 계시면 발이라도 까딱까딱 하셔야 되고 알죠? 오빠. 미안해요. 이게 여기 안고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오빠. 그래, 안고 있으면 더 냄새 나잖아, 오빠. 혓바닥 헤덜헤덜대고.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 우리 오빠 오늘 되게 흥분했다는데, 진짜. 오빠가 지금 카레 음식, 카레 냄새 너무 흥분해가지고 혓바닥을 살짝 대셨나 혹시 카레에? 왜 이렇게 흥분하지? 우리 오빠 오늘 방송 빨리 끝내고 산책이라도 빨리 나가야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 오빠 오늘 지금 입 터지신 것 같아. 우리 비누도 이겨울 땐 한 손을 들 수 있을지. 우리 오빠 15살인디. 오빠. 어떡하냐. 오늘은 뭔가 긁는 게 심상치가 않네, 진짜. 늦은 밤에 산책 위험하지 않나요? 왜요? 밤에 산책하면 안 되는가? 왜요? 어두워서 위험해서? 병원 모시고 가보셔야 될 듯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빠 검진 한번 받으러 가려고요. 저도 치과도 좀 가고
아, 강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걸어다니면 앞에 여자분들이 도망갑니다. 뭐, 그나마 강아지를 산책하면은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커먼 옷을 좀 자주 입잖아요. 솔직히, 겨울 옷이나 이런 거는, 패딩은 검은 옷이 많잖아요. 알죠? 일단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머리가 짧으니까 남자인 줄 아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털털털털 걸어가고 있으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걸어가고 있으면 여자분들이 힐끔힐끔 쳐다봐. 그러더니 걸음걸이가 빨라지시더라. 그래서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빨리 나가야 되나 아니면 아예 천천히 가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야? 도망가지 마세요. 공룡 아닙니다는 뭐야? 그래서 친구랑 통화를 가끔씩 하기도 하고 하긴 해요. 목소리를 들으면 그나마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제일 무섭긴 해요. 저는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폭치 같은 거. 이거는 친구랑 한 얘긴데. 친구가 막 진짜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길거리 가면은 밤에 늦게 다니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못된 짓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여자라서 좀 무섭다. 이렇게 다니면 너는 안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글쎄 나는 폭치기가 제일 무서워. 폭치기? 왜? 글쎄 난 그러네. 그냥 퍽 한번 치고 그냥 훔쳐가고 그냥 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무서워. 전 폭치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둘리야! 둘리야는 왜 또? 둘리야! 아니라고요? 당뇨 걱정 안 되시나요? 아직까지 당뇨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당뇨 어떻게 하다 보니 검사를 하긴 했거든요? 피검사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아직은. 언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폭치기. 진짜요? 저는 폭치기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거는 진짜 뜬금없이 폭 맞고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어떡한다. 저는 폭치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폭 쳤는데 멀쩡하다니. 아, 저기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제 가방 낚아채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사람 안친게 어디요? 난 그건 진짜. 사람 안친게 다행히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쉽게 당할 일은 아니지만. 꼬끈데 마카롱의 꼬끈데 맛있네요. 약간 검은 콩의 느낌이 약간 그런 거네. 포크 가지고 산책 가세요.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에요? 제가 포크 이거 갖고 다니잖아요. 신고당해요. 신고당해요. 저 경찰서 가요. 네, 조용히 계셨네. 그래, 가자. 오빠, 가자. 나가자. 내 가운데가 모카 크림이라기보다는 에스프로 크림, 에스프로? 에스프레. 에스프레 크림 같아요. 아주 진한, 아주 뭔가 쌉싸름한 크림이네요. 에스프레소. 아스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오빠 운동하고 또물 드시네. 귀여워. 운동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언니 영어 잘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못해요. 너무 안 좋아해요 영어를. 그냥 알고 보면 아는 단어도 잘못 읽고 그러더라고. 또 운동 시작하신 거야? 죄송해요 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빠 좀 달래드릴게요. 오늘 좀 심하긴 하시잖아요 우리 오빠가. 이 정도면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산책도 좀 하면서 오빠의 좀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봐요. 때려보잖아. 화났어 지금 우리 오빠. 오빠 지금 화난 거예요. 지금 표정 봤죠? 표정 보면 알거든요 이제는? 오빠 지금 화났어. 뭐야? 극작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우리 오빠 좀 얘기 좀 할게요. 진실의 방으로 가요. 그래서 산책 좀 잘하고 오겠습니다 님들아. 요거는 또 맛있게 나중에 또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맛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빠 오늘은 좀 많이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대화도 좀 하고. 잠깐만 있어. 오빠 좀 대화 좀 할까요? 일로 와보세요. 오빠? 아니 갑자기 요즘에 좀 불만이 많으신가? 우리 오빠가? 너무 슬픈 눈을 하고 있어. 울고. 알았어. 가슴 아프게. 할게요. 안녕. 녹화 중지?